실제로 전기의 속도는 광속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광속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상대성 이론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빛의 속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나 이제 다 왔어. 지금 빛의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봐. 와, 이 채널 개꿀잼이네. 빛의 속도로 구독 눌러야겠다. 빛의 속도로, 그럼 이만.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약 2억 9,979만 2,458m로 이 속도는 1초 만에 지구를 7바퀴 돌고도 반바퀴나 더 돌 수 있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것을 넘어서 상대성 이론 이후에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타이니 형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물체는 항상 4차원 시공간 안에서 빛의 속도를 지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공간상에서 아무리 빨라도 절대로 빛의 속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빛뿐만이 아니라 중력이나 글루온 같이 질량이 없는 모든 입자들은 모두 다 빛의 속도를 지닙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빛의 속도라는 이름이 붙은 건 단지 빛의 속도가 가장 먼저 측정이 되었을 뿐이지 제 생각에는 빛의 속도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고 유니버스 디폴트 밸류나 시간의 속도 정도로 불러야 그게 좀 정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빛의 속도를 가지는 건 빛 말고도 많은데 이번에는 그 중에도 제 전공인 전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콘센트에 코드를 꼽으면 그 순간 전자기기에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의 속도는 대체 얼마나 빠른 거지? 전기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니까 전자의 이동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전기의 속도는 광속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광속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상대성 이론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엄연히 질량이 존재하는데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질량이 더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증가한 질량 때문에 결국 광속을 넘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가 아니라 전자의 이동 속도는 엄청나게 느립니다. 구리도선 내에서 1V의 전압이 걸릴 때 보통 전자의 이동 속도는 초속 10mm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이시라면 이 이유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게 되면 귀싸대기를 받거나 아니 이제 제가 살던 시대랑 많이 달라졌죠. 아무튼 이 이야기를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시거나 전선 내에 전자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전선 내에 있는 이런 전자들을 밀어서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라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자면 앞서 말한 전선 내에 전자가 가득 차 있어서 전기 속도가 빛의 속도로 전달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전기 에너지는 왜 대체 빛의 속도인 걸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전기뿐만이 아니라 소방호스에 물이 가득 들어있다면 수도꼭지를 트자마자 소방호스 끝에서 물이 나오는 속도도 만약에 다른 저항이 제로라면 빛의 속도일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절대로 빛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고 빛의 속도 이하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원자의 구조와 매개입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물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자와 전자는 전자기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자석의 같은 극이 서로 밀어내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전자는 원자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모든 원자들끼리는 일정 거리에서 서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걷다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것도 결국에는 실제로 원자들끼리 부딪힌 게 아니라 원자 끝에 있는 전자의 전자기력에 의해서 원자들끼리 서로 밀어내게 되면서 그 힘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원자들을 서로 밀어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프게 되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체 전자들끼리는 어떻게 원거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표준 모형에 나오는 이 17개의 입자들은 12개의 페르미온과 4개의 보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보존은 재미있게도 에너지를 매개하는 입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력이라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광자입니다. 전자와 전자는 서로 광자를 교환하면서 자석의 같은 극이 밀어내는 힘인 전자기력 같은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사실 전자뿐 아니라 전하량을 지닌 모든 입자들은 모두 광자를 매개입자로 해서 데이터를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 광자로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청력이나 인력 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속도는 결국에는 빛의 속도인 것입니다. 매개입자가 광자이기 때문이죠. 도선 내에 전자가 가득 들어있다고 해도 이 전자들을 밀어내는 힘은 결국은 전자기력인데 이 전자기력은 광자를 교환할 때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고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물리현상들이 이 광자라는 매개입자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측이라는 행위 자체도 어디선가 날라온 광자가 측정 대상에 부딪히고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이 물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광자가 관측 대상에 부딪히는 행위 자체가 상호작용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코이어런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중첩 상태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주에 존재하는 4대 힘 중에 중력을 제외한 3개 힘들 모두 매개입자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중력도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되는 것으로 보아 중력자라고 하는 매개입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중력자가 발견되게 될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러미만.